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다섯 가지 특징. 첫 번째, 기대를 내려놓는다. 누군가와 친해지게 되면 그에 대한 기대치도 덩달아 올라갈 때가 많다.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감 또한 커진다는 걸 알기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. 두 번째,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. 인간관계는 날씨와 같다. 내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통제할 수 없다.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붙들려 하기보다 내 자신의 마음에 더 충실해야 한다. 세 번째,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.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나면 신나게 놀지만 혼자 있을 때도 매우 잘 지낸다.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는 관계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. 네 번째, 연락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.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다. 어차피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연락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이다. 다섯 번째, 아니다 싶으면 손절한다. 초등 친구, 10년 친구, 동네 친구 등 오래 함께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만나는 관계가 있다. 하지만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깊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. 나에게 은근히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사이라면 과감하게 손절한다. 나와 인연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애원해도 떠나게 돼 있고 나와 인연이 될 사람은 어떻게든 내 곁에 남게 돼 있다.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. 관계에 매달리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나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만다. 내 자신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